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이, 어서 오십시오. 됐어, 완벽하군. 오늘도 열심히 독파리 놈들을 두들겨 잡아봅시다. 자, 오늘도 열심히 두들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가. 오늘은 날씨가 정말 쌀쌀하네요. 어? 잠시만요. 날씨가 진짜 추운데? 추워. 자, 갑시다. 됐고, 오늘 옷 단디 입고 가셨습니까? 정말 춥더군요. 아이씨, 아침에는 이제 가는데 칼바람 엄청 추워서 이제 뭐 아무리 두꺼운 걸 입고 가도 뭐 다 뚫고 들어오더군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서 임진왜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혈팬 네드님 어서오세요. 갑시다. 자, 오늘 또 하는 마운트앤블레이드 워밴드 소트모드. 이건 64비트에서만 작동하니 알아두시길. 갑시다. 쇼군비에 276일 지났군요. 아, 좋아요. 오늘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어제 한성으로 시작해서, 아이고, 어서오세요. 한성으로 시작해서, 이제, 용병이 되어야 되는데, 용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순신이나 아니면 이제 조선의 다른 장수들과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친해져야지 이제 뭘 좀 할 수 있어요. 일단은 9,300원. 이제 장비는 꽤나 모아놨기 때문에. 자, 함흥. 함흥이 안랑이고, 길주성의 이순신이나? 신립인데? 해령? 이순신이 어디지? 장군이 되실 건가요? 네, 장군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이순신을 만나서 거북선의 설계도를 받아야겠네요. 이순신! 어디 있는지 모르오! 잠시만, 이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데? 이순신. 이순신이 안되면 선조라도 좀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군이 돼서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사단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돌아댕겨보지요. 배신자! 덤비지 맙시다. 괜히 덤볐다가 털리는 수가 있어요. 일단은 성으로 좀 들어가서 병사를 좀 뽑고 도부수! 도부수면 뭐 충분하겠지. 한 40명 됐어. 이 정도면 뭐 꿀리진 않겠네요. 갑시다! 두들겨 잡는다. 야, 빨라. 엄청 빨라, 진짜. 적을 놓쳤네요. 뭔 놈의 적이 LT요? 일단은 제갈량한테 가갖고, 제갈량한테 가서, 좀 사바사바 좀 거려보겠습니다. 이제 제갈량한테 가서 일단 좀 사바사바를 거리면, 이쪽으로 좀 넘어오지 않을까? 남부 수군 통제사요? 그렇죠. 일단은 좀 찾아볼게요. 찾아보다 보면 이순신 장군이 나오겠지요. 개인 기술 어딨냐? 여깄다. 일단은 지능, 지능을 올린 다음 공간을 늘린다. 항해술 같은 이제 그런 거는 저쪽에 이제 제갈량한테 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갈량이 아주 그냥 심각하게 필요합니다. 제갈량이 의선관은 아니고, 아, 와룡관! 와룡제갈량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자, 보자. 명성 평판 부대규모가 안된다고? 뭔 소리야? 아, 명성이 왜 950이지? 아, 몇 판 적구나. 명성이 그 천이 안돼갖고 지금 뭐냐, 제갈량을 만나질 못하네. 의선관
일단은 모을 수 있는 그 뭐냐 사람들이라 좀 때려 모아볼게요. 뭐야 평판하고 부대규모 퀘스트 등등이 안된다고? 뭐지? 명성이 지금 950인데? 뭐가 문제지? 부대도 괜찮고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야들을 꼬실 수가 없는데 명성을 천 넘겨야 되겠는데? 어쨌든가 저쨌든가 일단 선조부터 찾아서 일단은 오늘 목표대로 일본을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성룡이다! 할 말 일거리 있어! 용병부대! 좋소! 그렇지! 합류하겠어! 자 이제 딱 합류부터 딱 해서 돌아다니면 되겠네요. 오케이. 일단은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선에서 이제 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병사를 뽑으면 돼요. 어차피 돈은 조선에서 대주니까요. 대회당 들어가서 일단 종교를 좀 바꾸고 일단 조선 유닛으로 좀 먹고 살겠습니다. 김장생! 조원 유교로 개종하겠소! 자 도부수 쫙 뽑고 변전사수라 놔두고 도부수 일단은 돈이 없구나. 오케이 돈이 없습니다. 일단 돈을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부대 높음 이동속도가 영 늦네요. 엄청 늦네요. 묵절구 가서 유생을 좀 얻을까? 유생 허생 뭐야 이거? 허생 왜 있다고요? 좋아! 허생을 배운다! 일단 허생을 데리고 야 허생이 상수를 올려주던가? 잠시만요. 맞네. 기술자! 기술자하고 이동 스킬이 없네요. 이동 스킬은 아무래도 이제 좀 해야겠는데? 좀 다른 아들을 좀 꼬셔가고 데리고 되겠는데? 장갑 방어력이 비엠님 것처럼 레전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패치가 됐나 보군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카페에서 이제 내일 시참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카페 네이버 카페 다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다 해주시면은 이제 내일 이제 시청자 참여가 억수로 순조롭게 될 거예요. 시참이 이제 카페 2일 출석이거든요. 오늘 출석하시고 내일 출석하시면은 딱 2일 딱 맞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려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방송국의 주소 있으니 가셔서 일단은 가입을 좀 해놓으세요. 방어 35 뭐야 그건 억수로 약하구만. 이제 카페에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올릴게요.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올리는 거를 이제 토렌트로 묶어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파일 통파일을 하겠습니다. 정선우 검사 쓰레기단! 정선우추님 어서오세요. 일단 그래서 카페 가입을 해주시면은 이제 시참 같은 거 할 때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겠지요. 잠시만 이건 뭐여? 적군이다! 좋아 변전사수 좀 값싼 변전사수 없나? 총통수 자 일단 96명으로 적군 100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많네. 죽어라! 매복을 준비한다. 실패. 자 1일 남았죠. 여러분 전부 다 카페 가입해주세요. 시참은 이제 카페로 이제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카페를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이제 카페 가입을 이제 편하게 해놨거든요. 카페 2일 출석이 그 시참의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이에요. 네이버? 예 네이버의 방송국에 시참하기라고 이제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조선의 영주가 되었으니 적군을 씹어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 자 궁병! 왜 3명밖에 없어? 아니 뭔 놈의 궁병이 3명밖에 없어? 자 일단은 밀집을 해서 병사를 모으고요. 자 궁병 앞에 대기 니들은 산계하라. 이동! 자 일단은 편전사수로 좀 먹고 살다가 전면전 치자고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도부수들이 있으니 무섭지 않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이제 방송 가시면 있어요. 혹시나 못 찾으시면 얘기해주세요. 보병! 돌격! 진군하라! 여기서 나도 어머사기를 좀 몇 대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본군은 방패가 없기 때문에 정말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일본군의 유일한 약점, 방패가 없다. 원거리 무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원거리 무기에 아주 취약한 일본이기에 씹어먹을 수 있지요. 헤드샷! 이 정도 거리에서 활만 쏴도 충분히 견제가 되니. 자, 장군은 활로 잡아야 제맛. 헤드샷! 오, 피했어. 야, 씹어먹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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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야, 씹어먹었다, 씹어먹었어. 그냥 일반적으로 막 씹어먹었어. 사무라이! 제가 저 사무라이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엔 되지 못했죠. 사무라이는 아주 그냥 깊은 전설이지. 가입승인 해달라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입을 좀 편안하게 받을게요. 야, 근데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동작이 다 빠르십니까? 기다려봐. 휴대폰이라 가입. 그렇군요. 시차막이. 뭔 놈에 그렇게 빠르십니까? 어? 너무 빠르잖아? 자, 일단은 가입을 가입을 가입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네이버는 또 처음이라서 네이버는 또 처음이라서. 자, 됐고. 다음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한대? 잠시만요. 이거를 가입 정보 관리 신청 신청 관리 홈. 기본 정보 좋아.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자, 바로 가입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저런 이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뭐야 이거, 왜 우리가 털리고 있어? 역시 지휘를 안 하니까 개판이네. 지휘를 하지 않으니 개판이군요. 하긴 뭐 적군이 우리의 두 배니까. 적장도 죽은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지. 적군 따위 아무것도 아니죠. 현재 지금 적장이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 적장이 죽었는데. 태초에 지금 적장이 죽은 상황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드리 쓸어버려. 여기는 맵 끝이네. 익혀! 팽! 죽어라! 활로 일단 견제를 좀 하면서 잡을게요. 쫘! 와, 일본 진짜 보병 갑옷이 튼튼하긴 하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죽지 않네요. 일단 부위에서 보병! 돌격! 보병이 진작에 돌격을 해야지. 본격 일본군 약살잼 모조리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라! 야, 편전소 장난 아닌데. 역시 편전은 편전이야. 그냥 씹어먹네. 어디서 일본 따위가 견제를 해도 상대도 안되지. 죽어라! 자, 하나 딱! 딱! 야, 잘 피하는데? 오케이, 그렇지. 자, 감이 돌아옵니다. 감이 돌아옵니다. 땅! 빵! 빵! 좋아, 좋아, 좋아. 감이 돌아온다. 이제 그날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어. 기본이지. 자, 적군 190명 따위. 우리는 90명으로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끝! 아, 쉽네. 야, 우리 아군 58명 부상. 적군 182명 부상.
저는 포로 잡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꺼졌! 평판을 얻었다. 평판을 얻었다. 민병. 사무라이 아들 좀 데리고 가는 게 낫겠죠. 사무라이. 팔아먹어서 일단 돈 좀 더 벌고. 카페 좀! 방송국에 있습니다. 있어요. 방송국에 올려놨습니다.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를 여기서 여기서 쳐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카페를 여기서 신청 자동입니다. 신청 자동이에요.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신청 자동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아니 잠시만요. 좋아서 자 편전사수 총통수 아무래도 편전사수가 낫겠지요. 아무래도 편전사수가 좀 더 뭐 갖고 댕기긴 좋겠죠. 편전사수를 쫙 사고 편공기수 자 기마병도 사고 기수 아니 총통수 편전사수 편전사수로 병사를 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전사수가 이게 쓸만하네. 위에 가도 꿀리지 않겠는데 이제 저기를 점마들을 쳐도 꿀리지 않겠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가 170명이니까 적어도 300명까지는 싸울 수 있네요. 우리는 소수 정예니까 한 300명까지는 싸워도 꿀리지 않겠네요. 아 이거 다 붙을 것 같은데 일단 좀 견제를 좀 하고 잠시 저거 다 붙을 것 같은데 지금 한 명 딱 아 잠시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혼다 혼다라 하나 둘 셋 네 부대입니다. 적군이 400명이 넘어가네요. 400명이 훨씬 웃도는데 보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좋아 내가 거기 가서 멜시아를 죽이도록 하겠어. 틈틈이 퀘스트도 좀 하고 남포로 간다. 자 마을 안에 들어와서 이제 범죄자를 두들겨 잡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를 찾아보면 어디 있을까요? 그때 이거 조선 범죄자가 뒤쪽인가? 뒤쪽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양가? 너 뭐니? 아 초혼장이네요. 초혼장이라니 오른쪽 없어. 분명히 이 마을 안에 범죄자가 있다. 초혼장한테 한번 물어볼까? 야 초혼장! 나의 질문에 답을 하라. 아... 겁먹은 웰시아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설마 이곳에 숨어 있겠지요? 분명 주위를 잘 찾으면 잘 찾을 수 있다. 오케이. 여자는 아닐 거고. 일단은 여자는 아닐 거고요. 설마 여자겠어요? 마운틴 블레이드 중에서 어우! 저기 있네. 안녕! 안녕! 통솔력 안 올려 병사수 올라가나요? 예, 올라갑니다. 이게 초반에, 예, 초반에 이제 정하는 걸로 이제 좀 올릴 수 있어요. 이봐! 어디서 많이 보던 인간이구만. 죽어라! 펀치로 죽여주마! 짜! 짜! 하하하하하! 간지럽지도 않군! 짜! 펀치로 죽여주마! 죽어! 죽어! 짜! 덤벼!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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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찮아, 미친! 그냥 죽어라! 귀찮아졌어! 케이득 귀찮아졌습니다. 나도 그 장갑 고포 싶다. 곧 카페에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 카페에 필요한 건 이제 다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현상금 무리 없소이다. 없소이다. 어디 있어? 아니 도대체 유성룡은 어디 있는 거야? 유성룡한테 미션을 받았는데 유성룡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군요. 우리 빨리 제갈량도 빨리 구해야 되고
그리고 명성, 명성, 멸렁성, 1250도 채워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좀 더 하다올걸. 너무 성급하게 왔나? 포로관리. 포로관리는 부대만 많으면 되는 건가? 한 사람도 한 명이야? 가능한 포로관은 현재 부대 인원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오, 그렇군요. 아, 그래. 퀘스트에서 볼 수 있겠군요. 요 성룡이! 한성 근처에 저기 있다. 아, 한성 근처에 있다. 어디 있어? 여기 있구만! 요 성룡이! 오랜만이요. 죽였어! 아니, 이건 니 해! 그래서 관계를 올린다. 평판 5 됐네요. 좋아. 어디로 가야 돼? 자, 미션을 차곡차곡 해서 평판을 쌓읍시다. 강화도! 좋아요. 강화도! 자, 강화에 가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강화가 약탈당했군요. 이거 세금 거둘 수 있나? 못 거두지 않나? 숙련된 암살자 필요합니다. 와우! 안 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은 평판 떨어져. 안 해! 돈 700원. 광장. 도서관. 전략을 배운다. 자, 전략이 제가 지금 화공을 끼고 있습니다. 저게 진짜, 그러니까 악당으로 하면은 저 평판이 깎이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서는 저, 그냥 블랙 저걸 하면 안 돼. 저 범죄 자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진짜 훅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훅 갑니다. 그건 그렇고, 어딨냐. 적군이 보이지 않으니, 일본으로 넘어가서 적군을 두들겨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좀 뭐냐, 좀 놀라겠다, 조선 본토에서 좀 놀라겠더만, 없네요. 그래서 일본 본토로 두들겨 잡으러 왔습니다. 어디 있냐,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없애버리겠다. 아니, 너 누구냐? 전기룡이. 소트모드입니다. 왔다 갔다. 아니, 이건 뭐요? 사라져라. 왔다 갔다. 없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야, 고니시 나와. 나와! 내가 너와 싸우고 싶다. 나와라.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안 나오네. 아니, 나와야지. 저기 있다. 넌 내 거야? 게이드? 죽어라! 일기토 따위. 일기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쓰잘데기 없기에. 마을 약탈에서 유자비 얻어내요? 그럴까요? 근데 약탈이 안 되던데. 약탈이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소통모드에서는 약탈이 안 되더라고요. 정렬하라! 나의 명을 받아라. 뭐예요, 저건? 어디서 지금 활을 쏴대기는 거요? 이거나 먹어라! 내일 하는 레이 오브 킹즈 말이에요. 레스토랑, 그 뭐냐, 동화만 판다네요? 아, 그 무료 게임으로 팔릴린답니까? 어떻게 된대요? 아, 할인해서? 아, 그래요? 아, 세일해서 판다고? 그렇군요. 일단은 내일 시참을 하실 분들은 카페 가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시청자와 스파이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말이죠. 스파르타! 좋아, 이게 바로 스파르타 전술이다. 멋있구만. 들어와. 스파이가 있긴 할까요? 그래도 어떤 게임이든 기반을 잡아놓으면은 나쁘진 않겠지요. 저 뭐야, 의병인가? 어디서 많이 보던 조선 병사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건? 물러섰! 아니! 도망쳤! 그러니까 저번에 트로와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냐, 의사소통이 안 돼갖고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팁이나 뭐 그런 걸 올리는 거죠. 활동 열심히 해요. 제대로 한번 요번에는 갖고 봅시다. 일단은 지금은 소트모드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헤드샷을 노려서 한 놈씩 죽인다! 계속 죽인다! 너도 죽인다! 야, 이 거리에서 화살, 아주 그냥 작살을 내주마. 잠깐만, 저 뭐야? 아니, 조선 병사가 왜 있어, 여기?
감히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으로 넘어가다니. 죽여버리겠다. 감히 조선을 배신해. 보병 돌격. 정지. 일단은 조금 저 견제를 좀 하고 견제를 조금 하고. 야, 이 거리에서 맞출 수 있네. 끝내주는데. 장갑 진짜 침질질. 정말 멋있습니다. 이 장갑이 엄청 좋아서 아주 좋습니다. 튼튼대 쓰네. 이 장갑만 낀다면 뭘 껴도 완벽하게 됩니다. 자, 여기 게시판이요. 그 가입인사 쓰시면 됩니다. 가입인사 쓰시면 돼요. 가입인사라우. 가입인사로 그냥 무조건 첫 글은 가입인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서 씻어지려. 개돌 가능함. 그렇군요. 방송국에 적어. 카페에는 이제 그냥 뭐 시참이나 뭐, 그러니까 아군 식별포로 쓸 거고요. 아, 따가라. 더럽게 아프네. 엄청 엄청 지금 엄청 공부르구만. 열혈팬 유포님 어서오세요. 오, 사무라이. 사무라이 죽인다. 사무라이. 그렇지. 사무라이 두 방 컷. 그렇지.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은데. 병사만 바꿨지. 이거는 그거 아닌가? 이거 그거잖아. 병사만 바뀌었지. 결국에는 원주민이잖아. 뭐야 이건. 원주민이다. 튼튼대 쓰네. 자, 화살이 없으니 이제 보병 진군하라. 자, 보병에게 진군을 얘기하고 한 놈씩 숙청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모조리 벤다. 모조리 죽인다. 한 놈도 빠짐없이 죽인다. 처형. 너 뭐니? 처형잼. 야! 심판. 야, 말 또 골로 갈라 그런다. 자, 이제 우리의 병력으로. 오, 뭐야 이거? 뭐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놈들이 나타났네요. 우리 의병 죽이지 마. 어디서? 아따, 시끄러워라. 됐어. 완벽하다. 들어와. 기병은 뭐 그냥 몇 방 그냥 휘둘러 주면 죽으니까. 끝. 조국을 배신한 자에게, 배신자에게 죽음을. 조국의 배신자. 자, 우리 33명 부상에다가 사상자 33명, 적군 사상자 145명. 우리는 월등합니다. 모조리다 씹어먹을 수 있어요. 자, 많은 포로들을 좀 잡고. 많은 포로들을 잡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시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더 많은 병사를 이끌어옵시다. 900명씩 이끌어오자고. 900명씩. 아이고, 어서오세요. 레이 오브 킹즈 대륙면 얼마죠? 정확하게 지금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인 오브 킹즈 내일 제가 할 게임을 이제 참여를 하실 분들은 방송국에 있는 네이버 카페,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해주세요. 기존 시청자와 일회성 시청자를 구별해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기능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호기심으로 물어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벙어리를 드리지 않겠소. 호기심으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아마 그런 기능이 붙어있다면 19금이 걸리겠죠 아마? 근데 19금이 아닌 걸로 봐서는 뭐 그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생산적 기능이 없네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긴 합니다. 자, 5티어, 4티어, 3티어 평백수, 3티어 선백수를 쫙 무장을 하고. 자, 그리고 3티어 평백수,
그리고 2티어 의병. 자, 여기서 이제 편전사수로 도배를 하면 430명. 야, 멋있다. 430명 훌륭한데. 편전사수 200명이야 진짜 뭐든지 씹어먹을 수 있겠네요. 편곤기수 위로 올리고, 도부수 위로 올리고, 도부수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좀 약한 놈들, 위로 갈수록 정예병들. 이렇게 딱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허생은 제일 마지막 됐다. 뭐야 이건? 참전한다. 하하하하하하. 하하, 500명의 위험을 보아라. 진군. 자, 갑시다. 우리는 500명, 400명을 이끌고 댕깁니다. 이제 드디어.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 기존에 이제 그 이때까지 참여를 하셨던 분들도 꼭 네이버 카페 가입하세요. 가입해서 등업하세요. 이제 등업을 이제 기본 이제 참여 기준으로 정할 거기 때문에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잘 하면은 이제 후에 이제 합류하시는 분들도 아주 훌륭하죠. 기존이 중요한 게, 기존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 원래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받으려면. 저 뭐요? 예헤, 들어와. 일단은 장수부터 잡고. 그렇지. 아, 장수 암살 안 됐다. 한 발 더. 아, 빗나갔어. 장수를 암살해야 됩니다. 네, 딱 암살해가 적군의 사기를 좀 꺾고. 자, 죽어라! 자! 더럽게 튼튼해! 와! 진짜 안 죽어! 뭔 놈의 장수가 저렇게 쎄? 죽었나? 살아있어! 넌 뭐니? 자, 제가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주면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궁병대가 그냥 적군을 녹여버립니다. 적군을 아주 그냥 찢어버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그로만 잘 끌어주면 돼요. 어차피 궁병이 다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어그로가 중요합니다. 지능이 작살이 나요. 이거 봐, 그냥 적군을 씹어먹는데. 일단은 보병, 궁병, 궁병 좀 전방으로 좀 옮기고, 뒤에 기병은 왼쪽에서 대기, 보병은 그 자리에서 대기. 궁병을 좀 더 위로 앞으로 올리고, 기병을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보병을 뒤쪽으로. 됐다. 뭐 이러면 되겠는데? 와, 역시 편전사수의 위험을 보라. 역시 우리의 편전사수. 그냥 적군을 씹어먹네요. 아, 진짜 이거 잘 뽑았다. 편전사도 진짜 잘 뽑았어. 그냥 막 다 씹어먹어요. 이제 저는 잔당 정리하면 돼. 그냥 돌아다니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리고 건병대의 어그로는 이제 제한테 끌어서 이제 뭐 다 녹여버리면 되지요. 앞을 보렴. 녹는다. 너가 한 놈 있어. 야, 매복을 하고 있었구만. 죽어라. 그냥 신기전인데, 신기전? 화살도 정말 큰게 날라오는데? 우리 아군 4명 부상에다가 적군 88명 전멸. 개이득 꺼졌! 저는 무조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풀어줘 그냥. 자들 잡아봤자 뭐 쓸데없어. 빨리 이제 900명을 양성해서 끌고 댕길게요. 900명 정도를 이제 양성을 해서 끌고 댕기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들과 대화한다. 여기서 이제 포로가 어딨지? 포로 여기 있구만! 요즘 어떻나요? 일단은 관계도를 99로 올린 다음에 보냅시다. 사라져라! 자, 어딨냐 포로. 좋아, 너! 사라져라! 야, 평판이 또 올랐네요. 와, 뭔가 억수로 선군인데? 아, 갑옷! 아, 맞네! 갑옷 뺏고 풀어줄걸. 맞네, 그게 있었네. 아, 이거 한번 쭉 살아가고 이거 입혀줄까? 그러니까 조선 일본 장수들을 전부 다 이걸 다 입히는 거지. 괜찮은데? 일본 장수들을 전부 다 이런 걸 다 입혀버릴까요?
전부 다 붙잡아가고 포로로 만들까? 좋아! 이걸 좀 사놓자고요. 1원짜리 1원짜리. 어 근데 왜 이래 방어력이 높아? 아 1원짜리인데 왜 이래 높지? 사기인데? 자 뭐 다른 것만 다 벗기면 되죠 뭐. 자 다른 건 없지? 어 없지요. 57, 60 넘어가는 건 없네요. 무기 명공의 편공. 와 박살나는데? 좋아 저건 내가 산다. 일단은 주점 가서 팔아먹고. 자 팔겠소! 23,000원 얻었다. 23,000원 갖고 이거 살 수 있나? 어 살 수 있네요. 이걸 사고 한 손이네. 찌르기 잠시만요. 전화가 왔군요. 자 이제 다 됐죠? 어 전부 다 이제 무장이 됐죠. 지금 우리 병사 몇 명이지? 병사가 지금 어마어마한 걸로 아는데? 야 450명 병사가 450명. 나 스팀에서 그건 뭐죠? 어 한글로 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건? 자 갑시다. 한글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공병훈련 돈이 없다. 그렇군요. 돈이 없으면 나중에 참여를 하시면 되지요. 유성룡 여기 계시네. 어, 지금 그냥 일본 본토를 막 쓸고 댕기는데. 어, 일본이 도망을 가고 있네요. 하긴 지금 이 판에 절대 나오면 안 돼. 어, 나오면 죽어요. 나오면 골로 가는 거야. 도망가지마 싸우자. 우리의 BM 해군의 위험을 보여주지. 아 너무 도망가는데. 어, 저기 지금 너무 도망댕기네요. 이러면 안되는데. 저기 성을 털어버려? 아 그럴까요? 어 저기 성을 털어버릴까. 교토 교토에 900명 있잖아. 자시야 교토에 900명 있어. 900명 우리 두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 900명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900명은 좀 무리고. 오케이! 뭐 하나 잡았다. 좋아서 널 죽인다! 진군하라. 자 일단은 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하는 친구진 모르겠지만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악의가 없어요. 그냥 잡을 뿐. 어 적국이라서 그냥 잡을 뿐. 공병대 이동! 전군 배치! 이게 무슨 이게 갑사지요? 어, 이게 감해보니 갑사인데 갑사? 와 위험 넘친다. 위험 넘쳐 그냥. 아따 모조리 쓸어버려. 어, 갑사인데 갑사? 어, 그냥 갑사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쇼군 돌타오리 갑사요. 안녕. 어, 반도연한 갑사의 위험. 야들은 뭐 장수도 없나? 비 온다 비야 그냥. 어, 적군이 그냥 비가 오네요. 자 뚫어내고 어쌔신 크리드 즐기는 중. 본격 어 누구는 마운틴 블레드 하고 있는데 어쌔신 크리드 즐기는 중. 어, 이렇게 쓸어버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어, 토탈로의 갑사들. 아야 한 마리 두 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모조리 그냥 점령해버릴까? 들어와 들어와 6마리 오 막았어. 이제 어그로 끌고 와서 어 이제 저 화살 대기하고 있는 데로 갑시다. 참 여기 딱 대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너희들 전부 다 여기 대기.
이렇게 좀 견제를 해주면서 일단 우리 병사들이 자세 잡을 때까지는 좀만 기다립시다. 일본은 조총만 아니면은 별로 아프진 않으니까요. 빵! 꽝! 자, 발사! 야, 자세 잡았고, 쇼타임! 우리의 갑사의 위험을 보아라! 모조리 쓸어버려! 자, 돌격! 보병대, 기병대, 돌격! 적군이 접근하기 전에 모조리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장난이지. 이건 이런 정투는 자 우린 수없이 겪어서 쇼군 돌타로 몇천명 전투도 못해서 한 4단씩 싸웠다 우리는. 이런 소규모 전장이라 기본이지요. 자, 제가 일단 어그로 끌 동안 이제 우리의 자랑스러운 갑사들은 사격을 개시하고 모조리 쓸어버립시다. 자, 돌격. 이제 갑사들도 돌격하면 이제 중앙 정도 맞으니까 저기 이제 더 이상 증원군은 없어 보이네요. 이제 잔당 정리합시다. 본놈의 일본군이 일본 병사보다 다른 나라 군사가 더 많아. 이번에는 중국하고 일본이 연맹을 맺었네요.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비자카드에 쓰려나? 정예군잼, 돌려찍기잼. 고! 자랑스러운 갑사부대 진군! 상대도 안되지. 적군 따위 모조리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이 정도 조합 괜찮은데? 이 조합하니까 뭐 다 이기네요. 아군 피해 없음. 신의 전략이다. 아군 피해 없음. 적군 피해 163명 부상, 163명 사상, 30명 도주, 63명 부상, 70명 사망. 아군 피해 없음. 이건 무슨 이순신인데 이순신? 적군 총 씁니다. 아군은 활 쓰고요. 야, 훌륭합니다. 저기 도망쳤네요. 이거 그냥 바로 전쟁 쳐도 되겠는데? 그냥 바로 전쟁을 쳐도 이기겠는데? 자, 일단 포로를 좀 많이 잡아 넣고요. 일단 적장을 뭐 하나라도 잡아야지 해먹는데. 이 성을 점령할까? 심심한데. 좋아, 이 성은 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제작하라. 후쿠오카 성을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조금 더 많은 병사가 필요하니 저 후쿠오카 성을 밀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아니야. 아, 지금이다! 진군하라! 일본 정벌 전쟁. 임진왜란이 반대로 되었군요. 자, 일단은 공병 진을 잡고, 공병을 진영을 잡고 들어갑시다. 일본을 쑥쑥 밀어버리겠습니다. 조선의 이름으로 일본을 밀어버리겠습니다. 오보수! 정의 살수들. 이 버전 치트에요. 불가능합니다. 이 소트 모드는 치트 불가 버전입니다. 치트를 쓰는 순간 바로 튕겨요. 야, 전쟁이다. 진군! 물러서지 마라! 이 정도 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땡겨 쏘니까 맞네요. 좀 더 정확도가 높은 활을 좀 구해야겠네. 각궁이 좀 무리가 있네. 역시 접근전엔 우리가 좀 약한가? 오우 쉣. 그냥 제가 들어가서 그냥 도끼 들고 다 돌게 패면 될 것 같은데. 비켜봐, 비켜봐. 와, 화살 날라오는 거 봐. 비켜! 밀어버려! 잠시만요. 토너먼트 이기면, 네, 태주의 활을 줍니다. 한양 토너먼트에서 이기면은, 태주의 활을 줘요.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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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됐다. 잔단 정리 시작하자. 하나, 둘, 서이. 자, 뒤쪽에서 적 몰려오겠지 이제. 너희 찍는다 찍는다. 어, 무조건 헤드샷. 어, 무조건 헤드샷을 조심해. 어, 싸그리 찍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라, 너도 죽어라, 계속 죽어라. 자, 적을 몽가에 몰려서, 어, 적을 몽타에 몰아서, 어, 잡고 끝! 자, 이제 절로 진군해야 될 때입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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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중원, 중원이다. 딸랑 이 정도 병력 갖고, 어, 절대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아따, 엄청나다. 어, 정말 끝도 없다. 자, 화살 다 피해야 돼요. 화살 맞으면 안 됩니다. 어, 뒤치기를 하되 화살을 맞으면 안 돼요. 뒤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화살수가 날아오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됩니다. 맞으면 몸이 많이 아파요. 끝! 가자! 어, 도끼파 BM잼. 죽어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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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조리 전벼! 전부 상대해주지. 어, 무쌍잼. 무쌍비엠. 아군 없나? 아군 증원은 없나? 나 혼자 이거 다 잡아야 돼? 아, 훌륭하다! 아주 그냥 저 혼자 이걸 다 잡아야 되네요. 아파 임마. 덤벼! 모조리 상대해주마. 입구는 뚫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아, 따 많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입구 정리 끝. 일본군입니다. 어, 적의 일본군을, 어, 적은 일병군, 우리는 조선군입니다. 어, 일본 정보로 왔어요. 어우, 잘 막아.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다. 역시 600명이다. 피해가 아주 심각한데. 뒤쪽. 그렇지. 다 잡았다. 아, 또 와! 몇 명이 낸 거야? 적어도 진짜 내가 이 판에 한 100명 잡았다. 더럽게 많군. 자, 입구 뚫어봤고요. 어, 또 지원군 들어옵니다. 자, 들어갑시다. 어,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엄청 많구만! 지원 지원 지원! 죽갔어! 일당천! 뭐여 그건! 일당천이라니! 일당천이라니! 이제 슬슬 사무라이 나올텐데. 아사가루가 이정도인데. 어, 사무라이 나오면은, 사무라이 이정도 나오면 답 없는데. 아무리 쳐라도 사무라이 이정도 나오면 답 없어요. 어, 사무라이가 거의 이제 끝판왕급이기 때문에. 근데 야들은 뭐 100명이 나오던 200명이 나오던 때려잡을 수 있죠. 아파 임마. 아파 임마. 야, 캐릭터 이거 뭐냐, 이거 전투 좀 치면 캐릭터 체력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쟁 한 판당 체력 1씩만 올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되면 진짜 사기가 되는데 체력이 딸려 싸움을 못합니다. 와 많다. 야 니들 좀 싸워. 팔 아파. 이건 소울트 모드 내에서 나오는 부금이에요. 제가 트는 부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도 무슨 부금이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들어가. 팔 아파.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 위에 한 놈 잡아볼까? 물인가? 잠만 이거 사기다. 이건 사기다. 이거는 전 너무 쪼매가 잡기 힘들어. 깃발을 바꿔야겠다. 깃발 눈아파. 야 빨리 들어가자. 야 갑사가 이 정도 투입됐는데도 퍼썩 못 미네요. 눈갱 깃발.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 소프트 모드는 이제 개인 개발자라서 정확히 뭔진 모르겠네요. 더럽게 안 죽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비켜 비켜 비켜. 아 차라리 뒤로 빠져. 그럼 내가 좀 작기라도 하지. 최전방에서 싸워주마. 아, 현장 상황. 진짜 이건 뭐 잡아도 끝도 없어. 끝이 안보여. 600명이 실감이 난다. 자 지원 병사 지원. 적군이 600명이다 보니까 정말 끝도 없네요. 와 와 죽겠다. 병사가 600명이다 보니까 정말 끝도 없네요. 고고고고고. 자 3차 지원. 자 병력 추가 증원. 어제 병사는 우리도 한 400이 있으니까 400대 600입니다 승리는 할건데 저기 너무 길을 막고 있네요. 뚫을 수가 없어. 와 이건 뭐 스파르타. 뚫리질 않니. 이런 좁은 길 보면 우리가 불리한데. 이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야, 또 나옵니다. 적군 또 나옵니다. 야 뒤에 봐 적군 또 나온다. 빨리 밀자. 밀어내자. 들어왔다. 야 나카타나 옥소 잘 싸운데? 제 아들이 마지막이길 빌면서 이 골을 빨리 뚫어볼게요. 추가 증원하기 전에 퍼뜩 제끼겠습니다. 뒤치기! 오케이 뚫어봤다. 뚫혔다. 진짜 치열하게 싸워 치열하게.
자, 몇 명 남았냐? 가자! 뚫었다! 혼녀 염색했나보네요. 죽여! 그렇지. 어딨냐? 와, 이거 뭐야, 이건 또? 이것도 더럽게 많네? 조총병이다! 와, 조총병 대기샷! 뭐야, 이게? 대기샷이라니. 와, 조총 다 피하고 있어. 사기인데? 조총 다 피해야 됩니다. 한 대 맞으면 골로 가요. 조총 한 대 맞으면 골로 갑니다. 와, 조총 지금 한 대 맞으면 골로 가요. 대기만 안 됩니다. 조총을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피해야 돼요. 조총 한 대 맞으면 바로 골로 가요, 지금. 지금 피가 지금 실패라서 딱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아, 뚫어봤다. 와우! 진짜 더럽게 힘드네! 승리가 눈앞이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이제 뒤에 빠져서 무기를 보고 즐기면 됩니다. 와, 무기 봐. 승리가 눈앞이다! 진군하라! 진짜 할 거 다 했다. 전쟁이 용이야. 할 거 다 했어. 네, 어제 명성작 끝났습니다. 명성작 다 하고 지금 일본 전투 중이에요. 임진왜란 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러 올라가 봅시다. 제갈량 3고 초래는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 그게 명성이 좀 더 모아야 되더라고요. 3고 초래는 여기 입구 뚫으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이겼어! 와! 아군 피해 사상자 267명, 적군 피해 620명! 450명으로 적군 600명 있는 성을 씹어먹었네요. 아주 좋소이다. 뭐야 이게? 저는 조선 병종만 일단 다 모을게요. 조성 병종을 싹 다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연도 고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